어떻게 다른데? 그게 저... 좀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. 그게요, 원장님. 황 선생님께서는 침을 꽂고 난 다음에 환자를 걷게 하셨어요. 뭐? 환자를 걷게 해? 왜요?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? 홀병 환자는 꼼짝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돼. 억지로 걷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. 그런데 원장님. 왜?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환자가 더 좋아졌어요. 좋아져? 예. 그거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. 괜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거라. 왜 또?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뭐라고? 실은 그 환자가 제 아버지신데 그동안 황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제가 치료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? 그런데 몰라보게 좋아지시는 겁니다. 이전의 치료 방법보다 훨씬 더. 오셨네. 예. 하긴 아들내미가 여기 있으니 아무래도 그 눈에 밟히시지. 예. 아주머니는 안 계신가 봐요? 예, 잠깐 좀 나가십니다. 고모, 나왔어요. 치고 윤희 이제 왜 저래요? 윤희 제가 왜 저럴까요? 그걸 지금 나한테 물어요? 고모 딸 윤희 어떤지 지금 안 보여요? 아니 글쎄 나 우리 윤희가 왜 저런지 도통 모르겠어요. 삼생이 문제가 충격이겠지만 그래도 고모 딸 윤희 신경 좀 써요. 맞아요. 삼생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? 아니 기준오라버니 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? 다양포. 그나저나 웬일이에요?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주 기막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. 기막힌 방법이요? 삼생이가 사사장 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. 이거는요 세상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에요. 그래, 수업이 어땠느냐? 물론 좋았습니다.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. 진짜예요. 전 마음에 없는 소린 절대 못합니다. 아까 네가 말한 황 선생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자꾸나. 예,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되죠? 밥이나 먹고 가.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. 그리하라면 그리해. 앞으로는 수업이 끝나면 여기서 밥을 먹고 가거라. 이것도 수업의 연장이라면 연장이니까. 알겠습니다, 원장님. 그리고 호칭 말이다.